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제번에는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진입판정 문제, 기억님 리그 유리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문제다. 가자. fx는요,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뭐 1차 함수건 2차 함수 일단 확정돼 있으면 그래프를 능수능란하게 그리는 것까지는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 그쵸? 안 되면 다시 공부하세요. 기본형 돌아가야 돼. 그쵸?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론 공부 다시 해야 돼. 자, 주어진 fx의 유리함수에서 보기 좀 옳은 것만 찾으래. 막 정의역, 치역, 뭐 평행이동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얘를 그리지 못하면 다 만사가 다 그냥 끝난 거야. 다 확정돼 있잖아. 그죠?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출발. 이건 지금 1차 1차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안 되니까 이걸 표준형으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여기 있던 1차 1차니까 이거는 함수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누어준다. 기억하고 있죠? 1-x 한 다음에 나눠주면요, 몫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1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1 나오네. 이렇게 바로 가면 좋겠다.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고. 아, 잘 안 되는 학생들은요, 그냥 나누세요. 알겠어요? 지금 와서 또 막 하지 말고 나누면요, 마이너스 1, 아, 심착하게 x 빼기 1 곱해주고 빼주면요,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쵸? 이해 갔어? 약간 좀 프로답게 풀려주면, 프로답게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1, 몫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여기다 얼마입니까? 얘를 이걸로 나눈 거니까 x에다가 여기 0 대기하는 값 1 넣어주면은요, 어? 나머지 1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어. 어쨌든 저쨌든 fx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V쌤이 얘기했었지? 이 표준형이 되기 위해서는 x 앞에 계수가 얼마여야 돼? 항상 1이어야 돼. 알겠냐? x 앞에 계수가 2도 안 되고 3도 안 돼. 마이너스 1은 더더욱 안 돼. 1이어야 돼. 따라서 분자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센스. 마이너스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1 되겠고요. 분자도 마이너스 1 곱해주고 마이너스 1 됐어요. 이게 올해 찾는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는 이제 떠들어 어떤 그래프를요? 요게 기본형이야. fx는 y 퀄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x축방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방이 얼마만큼? x축방이 얼마만큼? 1만큼. y축방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읽을 수 있죠? 그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x축방이 1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1, y축방이 마이너스 1만큼. 됐어요? 됐어. 평행 이동. 그러니까 그려볼까? 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 원래 우리가 찾던 저 노란색 그래프는요, 이놈의 그래프는, 주어진 그래프는, 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니까 잘 그려라. 그죠? 요 그래프는 뭡니까? 기본형 마이너스니까요, 요래 신경 쓸 거 아니야. 그죠? 원점 대칭으로. 그죠? 2사분위가 4사분위면 x축방향으로 1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그려지는 거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요거 y절편 좀 봅시다. x가 0일 때 y값, x에 0 넣어주면 0 나오네. 그쵸? 여기 지나면서요, 정근선 샤샤샤샤샤 이렇게 저희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정근선 x는 1, y는 마이너스 1. 그쵸? 아니, 원점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면 샤샤샤샤샤. 이 노란색 그래프가 우리가 찾는 y퀄 fx의 그래프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정답 고라갑니다. 기억. 함수 fx에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냐? 정의역은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다르잖아. 그런데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고 했어요. 말도 안 소리입니다. 달라요. 정의역은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달라. 니은. 함수 y컬 fx의 그래프는요, y컬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내가 지금 그렇게 그렸잖아. 알겠냐? 저렇게 그리시라고 항상 기본형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만 바꿔줄 수 있으면 돼. 그죠? 뭐 나눠가지고 몫과 나머지 써주는 것쯤이야. 디귿. y컬 fx의 그래프는요, 2, 4분위 지나지 않나요? 봤더니 원점 지나고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안 지나네. 그쵸? 디귿. 굿. 그림 그리고 눈 달렸으면 맞는 문제네. 답은 몇 번?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돌아와서 이게 지금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유리함수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래프를 못 그리고 있다는 거다. 그래프만 그리면 되잖아. 그리는 방법 여기 일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리함수가 이걸 어떻게 돼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잖아. 1차일 땐 나눠줘. 나눠서 몫과 나머지 써주고 한 가지 주의사항. x 앞에 계수가 1이 아니면요 맞춰주세요. 알겠어요? 맞춰놓고 이제는 뭐가 보여? 기본형도 보이고
평행 이동도 보이고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를 이러한 그래프 기본형 그릴 수 있잖아. 이런 그래프를 요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요 원점이 1, -1 이쪽으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2, 4분면에 해당하는 곳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요점 정도는 x에다 0 집어넣어봐. y절편이 어디야? 넣어봤더니 0. 따라서 원점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고 기억 니은 디귿쯤이야? 읽어보면서 눈 달렸으면은요 정답 구할 수 있겠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